쟤네 여기 보면 산을 높게 하고자 하면 산을 다 덮내서는 높게 되지 않으며 안개와 아지랑이로 산 허리를 가려야만 높아진다. 물을 멀게 하고자 하면 물을 다 덮내서는 멀게 되지 않으며 가리고 미쳐 그 물결을 끊어야만 멀게 된다. 굉장히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크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또 높이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사진이 드러내는 어떤 표현하는 그런 대상들은 반드시 그 주변의 것과 어린 그 비교돼서 그 크기를 짐작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무슨 뭐 농산물 경진대회 뭐 그런 데 가보면 아 호박이 몇 메타 되는 그런 호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찍을 때 그냥 호박만 찍으면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이 뭐 이렇게 둘러싸서 앉는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보여주듯이 이것도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산이지만 이렇게 산에 허리춤에 이렇게 뭔가 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니까 이 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산은 여기에 있는 이 산들은 그렇게 높은 산들이 아니에요. 불과 한 200m, 300m 정도 되는 아주 나스막한 산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아지랑이가 밑에 쫙 안개가 쫙 깔리니까 굉장히 아주 높은 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사진 찍을 때 반드시 운에 끼는 날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물 취지의 정신도 어떤 이 관찰 기록을 더 관찰 기록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어떤 당시의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경물 취지는 대학에 나오는 말로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이제 경물 취지다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보사 관수도 를 그린 강희양은 직접 자기가 그 화조화도 많이 그렸어요. 꽃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랬는데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이 화초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림에 많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동양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근데 산수화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렸는데 이 인물화하고 화조화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화초를 이루면서 이런 어떤 일기 같은 것들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이게 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한 만물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 참으로 오묘하며 아, 저마다 나름의 이치가 있다. 이치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알며 이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모르면 만물의 겉모습에만 겉모습만 보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동양화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부도 도를 이치를 삼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어떤 그런 경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도 문인화가 발전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자, 이거는 자꾸 겸재정성 그림만 많이 나오네. 다음엔 다른 분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백로를 그렸는데, 요 틀 하나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그렸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심사정의 꽃과 나비,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수화하고는 완전히 붓의 터치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그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 아시죠?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네.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니까 두루미는 못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두루미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허리병에다가 음식을 줘요. 그러니까 여우는 또 허리병으로 입이 안 들어가니까 못 먹게 되죠. 자, 이서부화가 틀렸다는 거예요. 두루미도 접시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자, 이거는 그 제두름이죠.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학 두름이고, 이건 제두름입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는 얼음판 위에요. 빙판 위에. 이제 이런 몸에 물이 녹고 있어요.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판 위에 물이 살짝 보인 거예요. 그거를 이 주둥이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야, 그거 보면서, 야, 이 소부와 이거는 정말 탁상에서 쓴 거지. 아, 두루미가 이런 면이 있구나. 네, 그래서, 네, 사진의 제목을 굿모닝 미스터 이소. 야, 이소만 봐라. 굿모닝. 너 틀렸어, 임마. 네, 그런 의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그, 자연 경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뜻밖의 어떤 오묘하고 신비한 뭔가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경사진에다가 뭔가 자기의 어떤 이 인형, 철학 이런 것들을 담으려면 정말 세세하게 오랫동안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우연히 이건 산철쭉입니다. 산철쭉. 대부분 철쭉 모양이 다 이래요. 그런데 보면 꽃술이 있어요. 꽃술. 얼핏 봐도 요거는 수술이죠. 요거는 암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암술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수술은 이게 많아요. 많고 암술이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나왔나요? 저 이거 알려고 정말 엄청나게 전화도 많이 해서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왜?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게 우리 일상에서 내가 봤던 것들 중에 뭔가 궁금한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 그게 바로 인문학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자, 유독 암술은 이렇게 길게 삐져나와 있고 얘들은 같은 높이도 달라요. 기니까. 이걸 물어봤더니 이게 바로 근친상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얘가 여기가 같은 높이에 같이 섞여 있으면 벌이나 나비가 앉아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안에서 그냥 교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근친상간의 어떤 확률을 그만큼 줄인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예, 우리가 그 이 자연을 관찰을 할 때 자연의 어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패턴, 자연의 패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풍경사진의 하나의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거 뭔지 아시죠? 야자수 잎이에요. 야자수. 야자수라는 게 보면 물론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날개 끝이 삐죽삐죽한 저 나뭇잎 끝이 삐죽삐죽한데 그게 보면 막 이렇게 좀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죽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설픈데 제일 핵심적인 가운데 부분을 가보면 자 이렇게 마치 그 머리를 닿듯이 아주 이런 조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롭을 하고 나니까 뭐죠?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어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생로 명사의 어떤 우리 인생이 담겨있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신이 인간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연이 핵심이고 기본이 되고 자연이 일자적인 창조자라면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자연을 가공한 2차적인 생산. 바로 그게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랙탈.
자연계의 어떤 형상의 한 부분이 전체와 다른 없다는 자기 유사성을 갖는 구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여기 갯벌이에요, 갯벌. 자, 여기 갯벌의 수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꼭지를 똑 땄을 때, 똑 따서 이걸 확대하면 이 전체 모양이랑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그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발견한 그런 이론인데요. 1970년대에 영국은 서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잖아요. 우리 서해안처럼. 그래서 이 수학자 만델브로트한테 영국 해안선의 길이를 측정해 주시오. 그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 만델브로트가 영국의 해안선을 보니까, 야, 이게 해안선의 길이가 무한대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이 갯벌들의 어떤 위성 사진을 보면서, 이 모양들을 보면서 탁 깨달았던 겁니다. 야, 이게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계에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프랙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자, 이게 한번 뭐 간척 사업을 한다고 칵 막아버리면 완전히 자연계가 확 뒤틀리겠죠. 그죠? 그걸 회복하려면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환경론자들도 또 이런 프랙탈 이론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탈을 인식을 하면 앞으로 나타날 것까지도 미리 예측이 되겠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상청에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패턴을 인식해서 기상을 예측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에도 보면 야채식물이죠. 보면 그 야채식물에 요거 하나 꼽다면 요 전체의 모양하고 똑같고, 여기 전체를 하나 따면 전체 모양과 똑같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랙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뭐 같아요? 얼음. 이게 그 사막에 있는 와디라는 겁니다, 와디. 사막에 물 이렇게 흐르는 걸 우리가 와디라고, 사막에 있는 강. 이게 지금은 말랐죠? 물이 흐르다 말라붙은 강인데,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 모양이 나옵니다, 나무 모양. 나무 모양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 한 꼭지를 딱 떼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전체 모양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와디예요. 보면 양치식물 갖고 비슷하죠? 자, 이건 또 이 습지입니다, 습지. 강에 붙어 있는 습지. 자, 이것도 보면 또 이런 나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뭐죠? 혈관이죠, 뭐죠? 혈관. 혈관도 마찬가지에 좀 프랙탈의 형상이 있어요. 네, 혈관의 어느 한 가지를 딱 잘라내서 확대를 해보면 이 전체 모양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번개. 네, 번개도 똑같은 이런 또 프랙탈의 형상이 있어요. 번개. 네, 재밌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 이거는 그 플라스틱 아크릴판이고요. 여기에다 전기를 연결해서 갑자기 전기 충격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치익 하면서 거미가 하는데, 자, 이런 나무 모양이 나온다. 같은 그 프랙탈이 나온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거를 사진 작품으로 활용, 풍경 사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무형 패턴이라고, 가지형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지라는 게 뭐죠? 가지라는 게 어떤 순환과 분배의 역할을 하잖아요. 밑에 나무 뿌리에서 물을 올려서 순환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지형 패턴을 응용하기에 도로망일 수도 있고, 회사의 조직도도 그럴 수가 있고, 다 어떤 문명이라는 게 자연에서 따온 것들이죠. 그런 메시지를, 순환과 분배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갯벌을 찍으니까 마치 생명의 나무 같기도 하면서, 갯벌은 살아있다, 생명의 숲,
생명의 나무 갯벌 그런 어떤 레토릭을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라서 이건 이제 그림과 사진을 합성한 건데 쥐혈관 있죠? 쥐혈관. 쥐혈관 사진에다가 여기에다가 꽃을 그렸어요. 벚꽃을. 그렇게 해서 체리 블라썸이라는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이건 뭐죠? 혈관 같죠? 겨울나무잖아요. 겨울나무, 노을을,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한 겨울나무를 찍으니까 딱 보니까 뭐 혈관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의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주의 질서,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을 자기 작품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작품들이 그냥 시각만, 우리 눈만 자극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겉보기만 담는 그런 풍경 사진이라 이런 사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풍경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사진 작품 속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에는 이 신비한 패턴들이 참 많아요. 보면, 자, 이거 우주의 성문이죠? 이거는 앵무 조개예요. 조개를 잘랐을 때 단면이죠. 자, 보면, 태아의 모습, 사람 귀의 모습, 벽풀손의 모습. 자, 이건 이제 황금분할을 얘기하는 거죠. 자, 황금분할의 비율로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확장과 팽창이라는 하나의 또 작품 속에 레토릭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계단 많이 봤죠? 이게 아닙니까? 이게 프레소의 작품입니다. 확장과 팽창의 어떤 자연계의 그런 프랙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애들이 자라고 확장이 나고 크가는 이런 식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에서 배우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거미줄이잖아요. 그죠? 거미줄. 네, 거미줄에 여섯 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뜬 건가 하면은 제가 중앙일보 있을 때 인맥, 예, 인맥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인맥에 대한 기사에 이미지 사진으로 뭘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사진을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의 어떤 그런 어떤 방사형 이런 것들에서 이게 물방울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연결되는 요즘으로 치면 하나의 네트워크의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건 뭐죠? 벌집이에요, 벌집. 네. 이 벌집이라는 것들,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특히 육각형의 구도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연계의 어떤 가장 경제적인 저장 방식이라는 거예요. 큰 이런 동그란 집이 있는데, 거기에 원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으면 뭐예요? 원 사이에 빈 여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벌집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육각형들이 자 이거 뭐죠? 세포. 세포 구조고 이거는 뼈에 뭐 이렇게 골밀도 그 사진 그런 것들인데 보면 다 이런 세포라든가 이런 자연계의 어떤 최적의 가장 경제적인 저장 방식이 바로 이런 벌집형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패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작품들을 만드는 이거는 그 여러분들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 네오빌딩 아시죠? 네. 지금 서울스퀘어죠? 네. 네. 마치 벌집 같은 이 집에서 밤늦게까지 여기 보면 창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각가지 사연들을 품은 채.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서울역 맞은편에서 네.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죠? 이런 따닥따닥한 세운상가에 있는 하나의 어떤 전자제품 수리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걸 딱 보면 아 벌집 같다라는 그런 그렇죠. 어떤 이 서랍이라든가 우리 자꾸 이렇게 자꾸 쌓아놓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의 패턴을 자연은 1차적인 창조자라면 자 우리 예술가들은 그 자연을 본떠서 그거를 가공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담긴 레토릭 거기에 담긴 상징성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작품들을 생산을 할 때 훨씬 더 깊이가 있지 않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좀 시적인 비유가 있는
그런 작품을 한번 풍경사진을 찍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럼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그 고사 관수도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물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집사람들 바다 파도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바다에 나오는데 차를 이렇게 동해는 보면 바다가 바로 보이는데 차 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멍하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파도가 좋은 날은 파도가 바위를 덮치고 계속 지나가고 왔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파도가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치는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나름 리듬이 있어요. 막 높게 한 2분 동안 높게 왔다가 또 한 2분 동안 또 잔잔했다가 또 한 2분 동안 높게 왔다가 막 그렇게 항상 변화하면서 파도가 오더라고요. 오래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까 자,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놓는데, 자, 저게 계속 이제 타고 놓고 타고 놓고를, 이게 시간들을 계속 축적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또 이 바위의 모양들이 또 산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면, 분명히 바다였는데, 마지막 결과물은 산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산과 바다는 한 몸이다. 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물멍의 깨달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기 전에 반드시 삼각대를 세워놓고 동영상을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노출 사진을 찍어서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예, 동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연 속에는 정말 아주 많은 신비한 패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어떤 자연의 특징, 자연의 패턴들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어떤 우리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는 예,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로, 네, 전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을, 풍경 사진을 찍는다 할 때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형용사 하나로 정리해라.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기억의 끈을 따라가 봐라. 네, 연상작용을, 어떤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물을 관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오래 패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 사진 속에다가 뭔가 레토릭을 불러 심어 넣어줄 수가 있다. 예, 그런,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이제 훈련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풍경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죠? 모르세요?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라고 있어요. 왕릉입니다. 앞에 이렇게 왕릉이 있고 저기에 왕릉이 있고 그 사이에 여기에 그 목련 있죠. 목련. 네, 목련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마치 어떤 여자의 자궁의 형태. 그리고 보면 이거는 죽음인데 이거는 이제 생명이잖아요. 이런 몸에 목련이 굉장히 이런 몸에 꽃망울 특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라왕릉이잖아요. 이 천년의 죽음이 피어올린 하나의 생명, 뭐 어떤 그런 레토릭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 자체 형상 자체가 마치 이렇게 여자의 자궁의 이런 형상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다 이렇게 담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바다 작업이에요. 똑같은 바다 작업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이런 것들은 하얀 포발들이고, 하얀 포발들이 바위를 계속 때리는데, 바위를 계속 때리는데, 이걸로 오랫동안 장노출을 하니까 마치 설산, 히말라야 설산을 보는 것 같은 또 그런 레토릭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거는 반대로 산인데 바다같이 보이죠? 산입니다, 산. 산인데, 산에 보통 운해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걸 한 20분 동안 계속 그냥 조리기를 열어놓으니까 구름이 계속 흐르는 모습도 이게 마치 파도치는 것 같고 마치 산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구름이라는 것, 운해라는 것도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잖아요. 물이 기화된 게 물이 예. 그러니까 고체를 기체로,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면 카메라의 어떤 그 이 묘사력, 표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아까 눈, 마음,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이라는 게 어떤 카메라 테크닉,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의 기능, 카메라 테크닉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단단히 해야지 높게, 멀리, 높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출수록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까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역시 카메라 메커니즘을 충실하게 익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인문학적인 지식, 자세한 관찰력 뭐 이런 것들이 좌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뭐죠? 네. 눈입니다. 눈. 눈인데 여러분들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바다를 한번 보세요. 새해 바닥 밀물 밀려올 때 보면 이 바람의 패턴들이죠. 마치 파도가 치듯이 이게 바람의 흔적이잖아요. 네. 서른에 바람이 막 계속 불다 보니까 이런 바람의 패턴들이 남았는데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은 네, 그런 또 이거는 서른이 하나의 바다가 됐죠. 고체가 액체, 고체를 액체 형식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천눈에 딱 보니까 굉장히 야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운에서 찍은 거예요. 눈이에요. 눈. 눈인데 바람이 마치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누드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눈이라는 건 가루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운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선운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다른 때 또 어디 이런 현상 나올 수 있을까요? 다선을 만든 날. 사막. 사막 같은 게. 예, 사막. 사막. 예. 사막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관령에서 사진을 찍고 사막 생각을 했어요. 사막 생각을 해서 2019년에 사하라 오로코 여행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니까 코로나가 터졌더라고요. 네, 갔다 오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의 패턴을 가지고 웨이브라는 하나의 패턴 있죠. 웨이브. 네, 파도, 웨이브. 저것도 일종의 저기 걸려있는 저 작품도 하나의 웨이브, 바다 작품도 웨이브잖아요. 이런 자연계에 있는 웨이브만 가지고 쫙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사하라에 가서 이런 사진들을 찍고 찍었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좀 촉박했어요.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아 그러면 모로코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동굴을 고비 사막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걸 아직 완성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같아요? 우주의 현상이죠, 그렇죠? 이거 얼음입니다, 얼음. 물가에 이렇게 물결이 찰랑찰랑찰랑찰랑 하면서 서서히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물결의 흔적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물가에. 그리고 이런 기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우리 얼음의 숨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보면, 자, 이런 얼음 속에서 우주의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이 얼음 속에서 본,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주의 현상을 가지고 전시를 한번 보셨어요. 코즈모스 인 아이스라는 제목으로. 이건 뭐 같아요? 이건 등대고요, 빨간 거는. 등대인데, 페인트 칠이 벗겨졌어요. 빨간 페인트 칠했는데. 그때 마치 파도가 이렇게 바닥에 탁 부딪히면 눈이 탁 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대니까 더 재미있는 거예요. 등대니까, 바다에 있는 등대니까. 아, 그래서 이런 칠벗겨지는 것도 바다를 담는구나. 이게 뭐죠? 산수유잖아요, 그죠? 산수유. 네, 산수유인데, 대부분 가면 산수유 이렇게 지금 뭐 접사를 하거나 산수유 이렇게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집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런 풍경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산수, 이 뒤에는 이제 대나무숲, 대숲이에요, 대숲. 뒤에가 어두운데, 자, 근데 이게 나무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마치 아지랑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마치 불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 산수의 꽃을, 자, 이렇게 불꽃이 아지랑이처럼 올라가고, 이런 몸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고, 자,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내가 테크닉을 발휘해야 될까? 그러니까, 노란색이 잘 드러나는 검은색 배경을 택해야 되고 역광빛을 택하니까 마치 산수유 나무 가지 끝만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 것 같고 아즈레인 같은 이런 또 이미지를 또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제두름인데 제두름이를 아까 어이가 했죠? 그 두루미 찍으러 가보면 사람들이 다 두루미가 날 때만 찍어요. 날 때 멋있다고. 근데 저는 이 두루미가 걸어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까 그것도 물 마시는 것도 그 앉아있을 때, 네, 서있을 때, 얼음이 서있을 때 지금 이거는 이제 걸어가는데 마치 뭐요, 두루미 가족이 소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군대 같기도 해요. 여기에 소대장이 하나둘 구려 붙이고, 네, 저 뒤에 부상병 공간이 축처져갖고 따라오고, 네, 또 가족 소풍이라는 또 레토릭을 부여하면 이 색깔 다른 색 있죠? 무슨 색인지 아세요? 유조예요, 유조. 그러니까 새끼.
우리가 어디 이렇게 애들 데리고 어디 가다 보면 애들은 앞으로 막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네, 애들도 똑같아. 제 새끼는 그냥 정말 유치원 앞에서 앞서서 그냥 계속 가고 뒤에 이렇게 부모하고 형제들이 따라오고 제 뒤에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어슬렁거리고 따라오는 거야. 마치 대가족이 소풍 가는 것 같은 또 그런 레토릭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 제육법이라고 알죠? 그러나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큰 개념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제육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같아요? 계단. 성벽이죠, 그죠? 성벽. 네.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남대문 불났잖아요. 불나고 난 뒤에 복구를 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야, 뭐 남대문 그 복구한 거, 뭐 뻔한 거, 뭐 다른 데 나온 거, 차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왜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러니까 불이라는 바람에, 자, 이렇게 굴러온 돌들이 이제, 자,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어떤 남대문 화재와 복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런 상징성을 또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아, 이 사진의 제목은 해빙이에요, 해빙. 이쪽은 땅이 얼어 있고, 이쪽은 빛이 드는 데 땅이 녹아 있잖아요. 이게 처마거든요, 처마. 네, 하복의 처마예요. 처마인데, 자, 이러면 이제 해가 와서,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해가 이쪽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비추니까, 예. 이쪽에 해가 많이 비추는 부분은 녹았고, 해가 없는 부분은 아직도 단단하게 얼었고, 그래서 여기는 중간 형태죠. 그림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쪽, 이쪽까지 이제 나중에 같이 다 녹겠죠. 예. 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나무를 위에서 보면 원형이라고. 자, 이거는 벚꽃이에요, 벚꽃. 벚꽃을 360도로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 벚꽃이 아래 형상을 띄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죠? 근데 마치 알 같죠? 예, 철쭉이에요. 철쭉이 이렇게 얌전히 예쁘게 이렇게 깎아놓잖아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동그랗게 깎아놨는데 흰색 철쭉꽃인데, 자, 흰색은 다른 부분보다 밝다 그랬죠. 그래서 흰색에다가 정확하게 노출을 맞추면 다른 부분은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흰색 꽃잎만 사니까 나머지는 배경이 깜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생명을 상징하는 알의 형상을, 이런 곰하고 또 알하고는 또 서로 연관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사진 제목이 뭐죠? 매산입니다. 한자 매산. 자, 여기 보면 딱 산자 아니에요? 산자? 네. 산자의 고우체.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한자의 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산에 이런 패턴이 있구나. 여러분들 겨울에 눈 왔을 때 한번 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때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한자를 가지고, 한자에 내천자도 있고, 매산자도 있고, 뭐 한자가 보면 대부분, 헤하, 운자에서 시작됐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자, 한자를 모티브로 해서 자연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꼭 그렇게 한자고 꼭 닮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비슷하면, 그죠? 여러분,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여권 집에 이렇게 물이 보였잖아요, 그죠? 비가 왔다는 얘기죠? 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난 이거 딱 떠오르면서, 아! 자연의 최고기다. 자연의 최고기. 이 물이 많이 보였으면 이전날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고, 자, 여기, 자, 요거를 비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매일매일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검은 구름이 있고 여기 또 흰색 구름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앞에 이렇게 놓으니까 마치 아주 멀리 있는 히말라야의 설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또 레토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이 자연의 패턴들을 잘 이용을 해서 뭔가 레토릭이 있는 사진, 그리고 뭔가 이 그 자연의 어떤 뭐 생멸의 순환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연의 이치, 깨달음 같은 것들이 사진 속에, 작품 속에 반영이 되면 그야말로 눈만 자극하는 그렇고 그런 사진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